주신 사역을 감당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영하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예.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들어서 혹시 손 없는 분 안 계시죠? 손 있는 분들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자, 할렐루야. 환영해 주신 분은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옵나이까. 일본 방송을 사랑하시고 또 이곳의 일본 방송 아버지 하나님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옵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인내로 지키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결실하는 삶 영혼 구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을 의탁하며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네. 십자가 찬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십자가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권영희 선교사님께서 제가 한동안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을 지금 해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우리 사람 바라보면은 시험이 듭니다. 옆에 분들과 또 한번 인사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맞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없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해서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요즘에 조금 그렇게 제 마음이 상할랑 말랑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간증을 못하지만 사탄마귀가 제 마음을 또 무너뜨려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신령 천국을 지금 예수님 만나서 성령 세례받고 지금 십몇 년 동안 마음의 성전을 열심히 그냥 성령께서 지어주고 계셨는데 우리가 한순간 잘못하면은 내 마음의 성전이 우르르르 쾅쾅쾅쾅 무너져가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또 새롭게 처음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개고생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좀 더 리얼하게 제가 말씀을 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은 제가 10분 메시지인데 10분 메시지도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시간 관계상 찬양만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르디아 목사님이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말씀을 주시나 나 설교도 안 할 건데 그럼 오늘 저녁 예배 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왔어요. 네, 사도행전 말씀을 주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어떤 집사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죽을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죽을 때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와 같이 밝았어요.
저도 요즘에 가끔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입간 예배할 때 이럴 때 이제 보죠 얼굴을. 그 저도 기도해요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네, 아직 사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아직 데려가시진 않겠지만 제가 죽을 때는 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네, 가끔 합니다. 네. 이런 예화가 생각나네요.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의 얼굴을 예수님 얼굴로 그리면 참 좋겠다는 감동이 와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모델로 그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몇 년이 지난 후 가롯유다. 가롯유다가 생각이 자꾸 나서 가롯유다의 모델을 또 찾고 있었어요. 길 가다가 저 사람 어떤 술주정뱅이가 술을 먹고 막 술주정을 하고 있는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의 얼굴을 가롯유다의 얼굴로 모델로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술 취한 사람을 그렸어요.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술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걸 그렸냐고 왜 이런 얼굴을 그렸냐고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화가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몇 년 전에 예수를 모델로 그렸던 그 모델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델로 그렸던 그 멋지고 영광스러운 얼굴이 몇 년 후에 가롯유다의 얼굴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일본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네. 여러분의 얼굴과 날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아침에 세수하시고 또 이렇게 바라보세요. 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데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얼굴이 진짜요 하나고 얼굴이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힘들고 괴로울 때 얼굴 한번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를 새벽 기도를 막 가서 하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펑펑 쏟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거울을 가서 딱 보면요 눈이 막 그냥 초록초록초록 하고 그냥 얼굴이 하얗고 어둠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막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왠지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죠?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자꾸 신앙이 자라난 사람들은 이게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속으로 막 그냥 마음이 아프죠. 속으로 막 승질도 못 내고 막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도 때리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참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얼굴에 이게 나타나죠. 속으로 네. 꼭 참고 이 웬수 같은 내가 니를 만나서 내가 진짜 이러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거울 있잖아요. 오늘부터는 거울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내가 짜증이 나고 화날 때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이게 가롯유다의 모습인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인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얼굴인가? 예. 그래서 저도 참 야,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얼굴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얼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많이 깨닫고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얼굴이 못생겨도 그 육신의 눈으로는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자꾸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자꾸 사람의 얼굴을 뜯어봐. 얼굴을 꽃
꼬치꼬치 보고 뭐 자꾸 외모를 보고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 보고 구원하시지 않았는데 외모를 본다는 건 영적으로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행위로 구원을 하지 않았다. 나는 행위로 구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의 믿음만 보고 구원했다. 아멘. 아멘. 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충성 봉사하고 마르다처럼 막 이렇게 일하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은데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대로 죄란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죄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아멘. 자꾸 죄하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멘. 도덕적이고 윤리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아멘.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예. 물론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고 예. 사는 자들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시스템이요, 시스템. 아멘. 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죄하면 딱 떠올리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자꾸 이걸 보니까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네? 인간이니까 우리가 나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고 정말 꿀떡 같잖아요. 그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구나. 나는 선만 행하고 싶다. 나는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왠지 모르게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벌써 내가 선을 행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딱 처했을 때 악이 나를 벌써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네, 이걸 원어로 보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네, 그 말씀은 사도가 우리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정말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가 심판하고 싶지 않는데 사도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눈을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예,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이게 화딱지가 나는 거죠. 화가 나서 사도바울이 막 그렇게 눈이 자꾸 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눈이 자꾸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 그래서 사도바울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바울은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줬어요. 아멘. 아멘.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 괴로워하다가 로마서 8장 1절에 넘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나도 정죄하지 않고 남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 나를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죄예요. 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다 이루셨는데, 응? 다 이루셨는데 자꾸 뭐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 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다 해방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면 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허물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 허물이 바로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멘. 아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자꾸 뭐야? 성경을 너무 많이 본 사람들도 문제야. 성경을 너무 많이 봐도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그 율법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죄가 돼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막 심판을 해요. 예,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게 오잖아 갑자기.
그러면은 제가 또 그때 그 시간에 속에서 성령께서 너는 옛날에 어땠냐? 옛날 네 모습은 어땠냐? 그럼 저는 유구미요. 유구 뭐니 할 말이 없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끔 바로바로 회개가 안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서 자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씻고 자라고 했잖아요. 발을 씻는 시간을 가졌을 때 내가 오늘 이 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언행심사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언행심사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어떤 내가 죄를 범했습니까? 오늘 발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잠들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떠올려주세요. 어떤 사건들을 떠올려주세요. 그날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그러면 또 회개하죠. 주님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 눈에 또 뭐예요? 허물이 또 씌워졌어요. 네. 주님 내 눈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눈에 안약을 발라주세요. 아멘! 아멘! 안약을 자주 넣으셔야 돼. 안약. 아멘! 떨어지려고 자꾸 안약. 안약이 라우디아 교회에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러죠.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교만하니까. 아멘.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니까 너는 부유하지 않아. 너는 찌질이야. 요즘에 그 말로.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안약이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아멘. 성령의 기름을 눈에 자꾸 집어넣었어요.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아멘.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다 이뻐 보인다니까. 아멘. 우리 못생긴 사람도 이뻐 보이고 진짜 어쩔 때는 막 뽀뽀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차마 그렇게 못해요. 변태라는 소리. 속으로 막 주님 저 영혼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저 영혼이 또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울어요. 우는 것 같고 또 시비 거시는 분들. 그거는 성령께서 울게 하시는 거지. 아멘. 저는 옛날에 독한 여자였다니까. 눈물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아주 독종이었어요 제가. 아주 내 마음이 차가운 여자.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운 여자로 바뀌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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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제일 감사해요. 그래도 뜨겁지만 저도 가끔 식을 때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막. 다 힘들게 하는 사람, 이유도 없이 나한테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스데반 집사처럼 제가 주님 오늘 스데반 집사가 7장 50,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냥 아름다운 천사여 그러고 눈을 감았잖아요. 저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가 있는데 저도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가 막 나오면서 방언 기도가 터지면서 그 영혼을 탁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지만 그 나를 주먹질한 그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 주여 저가 몰라서 그렇사오니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제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옛날에 나 같으면 가만히 안 놔도 너 죽고 나 살자. 해 터지게 112에 당장 신고해. 경찰 딱 불러. 그러고도 남을 텐데 주님이 십자가의 그 영혼을 위해서 달리신 모습을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면서 아멘. 저에게 통곡이 나오게 통곡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 마음으로 기도하셨구나.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오. 아멘. 아멘. 그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못생겼다고 또 핍박 줄 때도 있고 못생겼다고도 시비 거는 사람 별에 별 일이 다 있어도 별에 별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말 좀 전해주세요. 아, 당신의 얼굴은 천사 같습니다. 당신은 목사님 얼굴 천사의 분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신 분들, 천사의 얼굴과 같으신 분들. 네. 하나님 아버지, 아유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12장 2절에 아까 우리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로 곽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디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화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된 것을, 제자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합시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사람 바라보면 시험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항상 십자가 바라보시고, 예,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영원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